사랑하는 단양군 농업인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로 무려 50년 이상 진행되는 중요한 교육 행사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영농교육은 동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해 농사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농업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겨울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단양을 건설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정진하면서 풍년 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양군 양봉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양봉 강의를 맡게 된 양봉협회 전 부의장 오만균입니다. 직접 뵙고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상 강의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봉을 경영하는 데 있어 많이 부족합니다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꿀벌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국내의 양봉 산업 현황, 꿀벌의 생리 생태, 계절별 꿀벌 관리 및 질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양에서 10년 이상 양봉을 했었고 양봉을 하면서 목욕탕 업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도 오면 고향 같고 고생도 했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주춧돌을 놓았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도움도 많이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양봉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은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세상과 삶을 변화를 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벌꿀 흉작에 따른 우리 양봉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첫째, 양봉농가의 정책성 위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꿀 생산량이 급감했고 평년에 한 30% 수준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속 벌꿀 흉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양봉업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단양군 양봉인분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셨으면 합니다. 셋째, 국제정세 변화로 국내 농어촌의 위기가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다 국가와 FTA 타결, TPP 협상 등 농업을 지탱해준 관세 철파로 위기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 없이 벌꿀이 수입되게 되면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가정되리라 봅니다. 베트남 하고는 2019년부터 무관세로 꿀 수입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양봉산물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거 꿀의 경우 국내산 관세가 243%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면 수입이 가능하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통당 꿀 생산량을 나라별로 보시면은 베트남은 70.86kg, 호주는 한 60kg, 중국 41kg, 한국은 14kg 정도밖에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앞으로 8년 후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태국이나 중국 꿀,
필리핀 꿀 등이 또 우위에서 수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연 6만 톤 생산을 해서 매년 4만 5천 톤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FTA에 따른 피해보다 WTO 개발 도상국 탈피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타결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양봉 산물 가격에 대한 또 하락, 또 판매 부진, 또 저가의 수입 벌꿀 증가로 인해 국내산 벌꿀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전염 양봉농가들이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이 또 가정될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 방안을 보시면은 다양한 밀원수 식재, 또 양봉산물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봉장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질병 진단과 방제에 의한 기술 보급 및 매뉴얼을 연구 개발하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또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봉산물에 대한 기능성 연구 사업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MA 물량이 대략 700에서 1000톤 정도는 관세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양봉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는 최우선이고 교육 등 3위 일체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양봉 농가의 편리성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게 신 기자재를 연구, 개발, 보급 또한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양봉연구소 건립입니다만은 양봉연구소 건립을 통해서 기자재 전시관, 교육관, 연구관, 체험 양봉장, 육종장, 양봉인들이 만남의 장소 및 정보 교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봉연구소 또한 건립이 시급한 과제라 봅니다. 유럽 네덜란드는 농업 생산액이 총 수입이 4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연구 예산 확대로 연구를 통한 생산성 체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건 인재 및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그 산업이 도약하고 발전하리라 봅니다. 양봉 산업은 전문가도 부족하고 관련 대학, 학과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과제라 봅니다. 다음은 우리 양봉 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유일의 핵종인 흑등말벌 확산 방지와 퇴치 약제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방역 약제 등 무상으로 좀 공급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양봉 규모와 양봉 농가 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양봉인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학자, 전문가, 자원의원의 구성 또한 필요로 합니다. 또한 꿀벌 질병에 따른 피해 보상과 양봉 농가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현실에 맞는 양봉 육섭법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신속히 또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중심으로 모든 양봉 농가들이 힘을 합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암 양봉원의 3년 평균 총 생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꿀 같은 경우는 뭐 2년 연속 흉작이기 때문에 연간 한 20드럼에서 30드럼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누엘제르 같은 경우는 뭐 50g 들이로 한 4,000명 정도, 꽃가루 1,800kg, 프로폴리스 원기 또 벌통 분양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산된 또 우리 양봉 산물은 저와 집사람하고 둘이 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벌꿀 생산의 비중을 좀 줄이고 누엘제르 꽃가루, 벌통 분양 등 다각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수익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벌꿀 생산량의 한 50에서 60%는 다른 산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벌꿀 같은 경우는 뭐 기후 변화에 따른 또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벌꿀 생산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벌꿀 생산 이외에 다른 산물에 중점적으로 생산하신다면은 수익 감소에 대한 큰 그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양봉업의 시작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선 실패할 확률이 높고 고도의 기술과 판매 개척 등을 고려해서 양봉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소수의 본군을 관리하여 경험을 쌓은 후 경영 형태를 결정하여 양봉업에 창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양봉 성공의 요소를 보시면은 계절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또 되어야 합니다. 또 주위에 풍부한 밀원이 있어야 되고 우량 봉군, 또 양봉과의 관리 기술, 꿀벌 자체의 3요소인 자유성, 자연성, 고유 습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채밀, 심한 훈연, 난폭한 관리 등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봉장의 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봉장의 적지는 밀원이 풍부하고 햇볕이 잘 들고 위협으로부터 농약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 소음 진동이 없는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또한 벌쏘임, 탈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철로변 및 도로의 소음 진동이 좋은 곳이 좋습니다. 다음은 벌통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꿀벌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앞이 퇴화하고 작업 활동에 용이하도록 비가림 시설 등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 양봉장에는 전기, 물, 또 차량 진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지나 주택이 없는 한적한 곳이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봉 경영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단기간의 관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농업과 같이 사계절 관리되어야 하므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며 실패할 경우 큰 손실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염농은 사용 군수가 많아야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관리 기술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봉 산물 생산에 따른 경영 형태입니다. 모든 양봉 농가들이 뭐 벌꿀 중심으로 양봉을 시작합니다만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벌꿀 생산 같은 경우는 또 인위적으로 또 생산이 또 어느 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종봉 생산이라든가 꽃가루 매개, 이제 하우스 수정벌, 로얄 젤리, 꽃가루 생산, 숯벌 번데기 생산, 벌독 생산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양봉 경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양봉은 생물인 곤충을 상대로 하는 산업이므로 상당한 지식과 능력, 고도의 관리 기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뭐 지금부터는 이제 꿀벌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진 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양봉장입니다만은 메인 봉장으로 한 200군 정도 월동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꿀벌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분일수록 겨울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체력 소모가 많아 수명 단축이 됩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월동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하며 강추위에 대비해서 전면 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월동벌에 있어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 추위로 인해 낙봉의 피해가 됩니다. 꿀벌의 봉구의 중앙 온도는 겨울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20에서 22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약한 봉군 같은 경우는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 또 꿀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체력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봄철에 벌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약군으로 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강군 월동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꿀벌 키우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겨울철 강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추위가 오래 지속되면 체력과 식량 소모가 과다하게 됩니다. 우리 단양같이 중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월동 포장에 또 강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꿀벌들이 겨울을 나면서 체력 소모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약군이나 포장이 덜 지었을 경우는 꿀벌의 수명이 단축되고 봄철 춘감 현상이 빨리 오게 됩니다. 또한 또 추위에 낙봉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겨울철에도 보온에 신경을 써서 강추위에 피해가 없도록 또 항상 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식량 부족 시는 또 아사붕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 이전,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붕근의 세력은 단상일 경우는 5에서 7매 이상, 개상 같은 경우는 뭐 1층에 5매, 2층에 5매 이상은 돼야 월동 자격근으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월동 자격근은 보통 3에서 6매벌이면 월동은 가능하나 약근일 때는 수치로 본 벌동 월동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치로 본 벌동 월동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포장 없이 월동이 가능합니다. 또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화분맥의 투입근에는 현재로서 수치로 본 월동을 많이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약근 월동에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습기, 쥐 피해, 강풍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할 점을 잘 이해하시고 월동 포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꿀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벌은 기후와 절기에 매우 민감하고 겨울에는 정적인 겨울나기 상태로 변화가 되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음 및 진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안정에 주의하고 강추위에 대한 대비, 폭설, 강풍, 지, 화재, 도난 등 유의하셔야 합니다. 12월과 1월 달은 양목농가에서 가장 또 여유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월 달 꿀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매당 꿀벌의 수는 2000에서 2500마리 정도 이렇게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군당 4에서 5매 정도면은 평균 50에서 75g의 식량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붕근 관리는 강추위가 올 경우는 좀 보온 강화를 해주시고 위부로부터 진동 및 소음 주의 또 식량 유무를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새해 양봉 경영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이때는 또 우리가 이제 봄철 키우기 위한 또 화분떡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양봉 기자재 제작 및 수리를 또 하셔도 됩니다. 쥐 피해 및 화재, 강풍, 폭설 특히 도난 등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양봉 경영에 관한 기술 습득 또 이 시간이 있을 적에는 또 양봉을 잘 하시는 분들과 또 정보 교류도 또 해주시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발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겨울철 붕근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떡 공급하기 전 붕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월 꿀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첫 벌 깨우기는 3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개상벌로 채미를 하기 때문에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대형 화분을 공급하면서 벌 깨우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봄철 첫 내검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벌 관리는 유밀기에 대비해 강건 육성을 위한 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벌꿀 생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내검 시 진드기 약재 처리, 벌통 속 청소, 식량 유무 확인, 약근은 축소하고 화분떡 주기 순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육아에 필요한 3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 또 대용 화분, 보온, 육아에 필요한 봄철 3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벌레가 없는 첫 속살피기에 진드기 방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방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꿀벌 진드기의 수명은 발어왕의 큰 진드기는 한 6개월, 또 가시흥에는 19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약재 처리하면서 합성 화학약재에 대한 또 내성에 대한 주의도 하셔야 되겠고 분무제 및 지속적 약재, 수집제를 병행 처리해서 처리하신 것이 좋습니다. 또 생물 약재에 대한 방제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사진은 꿀벌의 몸 속에 붙어 있는 진드기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방제에는 여러 가지 약재와 방제 방법이 있으나 첫 내검 시 직접 분사해서 처리한 방법을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봄철 애벌레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육아방 습도 유지, 모기 수분 조절 등 필요로 하며 오염된 물을 유입으로 질병 발생, 폐사 등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봄철에는 날씨가 또 꽃샘추위 같이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벌들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은 필요로 하나 물을 가지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또 급수기 같은 걸 통해서 물 공급을 해 주셔서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봄철 육아에 필요한 온도는 35도, 또 습도는 85% 정도 유지시 육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봄철 급수기 물 공급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봄철 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봄철은 기후의 변화가 심하므로 산란과 육아에 냉해 등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 보온에 힘써야 하십니다. 월동 나고 있는 봉건의 형태입니다. 이제 옆에도 집으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주셨고 전면에는 급수기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는 부직포로 또 저녁에는 또 내려졌다 또 낮에는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월동을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 겨울철에도 온도가 영하 15도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전면 가림막을 좀 내려주셔서 벌들의 체력 소모가 덜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월동벌 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내부 포장의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1월 25일 뭐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낮 기온이 뭐 최저 영하 23도 또 낮 기온이 5도에 떨어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꽃샘추위 및 폭설에 또 대비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또 폭설도 왔고 또 낮의 온도도 또 영하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앞에는 이렇게 좀 숨을 쉴 수 있는 좀 숨권력을 이렇게 중간중간 내주셔서 씌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용 화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른 봄 꽃이 없는 시기에 대용 화분 공급은 필수이며 양질의 대용 화분을 공급함으로 육아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고려하며 묵은 화분 등 영양 성분이 떨어지는 것은 육아 육성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분떡 제조 시 수입 화분 60% 또 효모나 대두분 40% 카제인, 뭐 매적 콩가루, 설탕 등을 혼합해서 화분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분떡이 벌통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입니다. 3월 말에도 화분떡을 주고 있고 보통 정상적인 봄곤 기준 봄벌 육아 시 한 군당 5에서 7kg 정도 화분떡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봄철부터 4월 초 화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 시기까지는 보통 한 5에서 7kg 정도 화분떡이 이렇게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이 필요로 하는 영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도 알에서부터 성축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알에서부터 성축벌이 되는 과정에 먹이는 꿀과 또 화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습도가 또 일정하게 맞이해야 되고 또 온도가 또 35도 정도로 유지되어야지만이 알에서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애벌레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질병의 유형, 유럽 부제병 같은 경우는 봄 계절에 발생을 하고 또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미국 부제병이나 낭충, 붕어, 부패병 같은 경우는 봉계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산란장을 잘 관찰하셔서 질병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의 꿀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상황과 번식 속도에 따라 증소 및 보온 해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꽃샘추위가 한두 번 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꿀벌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도봉 발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월 말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상을 편성하고 뇌엘젤리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말이면은 포장도 거의 완전히 그 해체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에는 또 애벌레가 습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너무 또 지나친 보온 같은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벌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봉근이 성장을 했다면은 일찍 포장해 주시는 것도 습도 부족에 따른 그 애벌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먹이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주 이렇게 먹이를 줘서 산란을 확대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너무 묽게 사용액을 공급해주면은 꿀벌의 체력이 많이 또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실 적에는 봄철이건 가을철이건 어느 정도 농도를 좀 맞추셔가지고 해주셔야지만이 질병에 대한 피해도 없고 또 수면 감소에 대한 체력 소모도 줄어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잘 키워진 우량 봉충 수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산란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새 소비로다가 산란을 받습니다. 뭐 집을 지어서 산란을 받기도 하고 또 지난해 가을에는 새 소비로 월동시장을 주어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흔소비는 거의 뭐 들어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달 꿀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주변에 꽃들이 개화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번식력이 치고주에 달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분목열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온도 상승으로 과보온으로 습도가 부족되지 않도록 벌 포장도 좀 해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때는 벌이 많이 또 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벌이 쏠림 현상이 있게 되면은 좀 벌 고르기를 하신다든가 또 유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역봉 확보에 또 주력하셔야 될 달이기도 합니다. 또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또 개상군 편성도 하셔야 되고 또 분목열 방지 질병 관리 또 식량 조절로 분목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4월달을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단상벌이 거의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 개상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봉곤의 상태는 유가 한 5매에서 6매, 여유벌이 한 2매 정도 이렇게 되면은 개상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밀기 전 개상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분목열이 발생되기 전 편성을 하셔야 되고 봉충판 3회, 애벌레장 2회, 총 6회일 때가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또 2층에는 먹잇장과 벌집 또는 소초강을 삽입을 하셔가지고 개상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또 식량의 상태, 벌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소비 매스를 좀 보충해 주셔서 하시면 되겠고 개상 자격구는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밀기 전 분목열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4월은 벚꿀이 들어오면서 꿀벌의 번식이 치고주에 달하며 분목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벌구르기 또 왕대 제거 등을 병행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수확 벌꿀 생산, 또 두 번째는 화분 생산, 그리고 누엘젤리 생산, 프로폴리스 생산, 봉독 생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벌꿀의 생산과 성분을 보시면은 꿀벌이 1kg의 꿀을 모으는 데는 560만 개의 꽃을 찾아 다녀야 한다라고 합니다. 꿀 성분에는 전화당, 과당, 자당, 또 그 위에 단백질, 미네랄, 밀랍, 호정, 꽃가루, 각종 비타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벌꿀의 효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또 양봉을 하시면서 벌꿀에 대한 효능, 뭐 누엘젤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또 소비자들로부터 뭐 꿀이 어디에 좋냐 하면은 이게 답변도 또 해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봉농가들은 다 그 벌꿀에 대한 효능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벌꿀에 대한 항산화 능력입니다만은 이 벌꿀도 또 밀원에 따라서
또 항산화라든가 비타민 이런 부분들이 높은 또 꿀들이 있습니다. 뭐 반꿀과 뭐 산초꿀, 메밀, 감독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함량도 높고 또 항산화 물질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맑은 아카시아 꿀보다는 이런 좀 색깔이 나는 반꿀, 뭐 산초꿀, 메밀꿀, 감독꿀 등이 오히려 기능성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꿀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결정이 가능한 그 밀원별로다가 쭉 나열해봤습니다만은 유채, 밀감, 북나무꿀, 자파, 산법나무, 떼죽나무, 쌀이나무, 피나무, 크로바 같은 경우는 결정이 빨리 오게 됩니다. 결정이 빨리 오게 되는 것은 꿀에 포도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온다라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방꿀이나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는 당 성분이 많아서 결정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꿀이 결정되게 되면은 뭐 가짜 꿀이라는 뭐 그런 인식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렇게 그 밀원별로다가 쭉 나열해서 결정되는 꿀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꿀들은 또 결정이 안 되면은 또 유채나 또 피나무 꿀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결정 꿀에 대한 그 불신을 많이 또 없애주셔야 됩니다. 벌꿀의 생리작용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시고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카시아철 꿀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카시아철의 중요한 부분은 또 유밀기 직전에 또 분무열이 없도록 또 꿀벌 관리가 또 되셔야 하겠고 또 아카시아 꿀 생산 같은 경우는 전체 꿀 생산량의 70% 이상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수확을 또 하는 그 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봄철에 벌키기가 시작합니다만은 아카시아철에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서 한두 가지 살펴보시려고 하겠습니다. 유밀기 직전 꿀벌 관리에 대해서는 첫째는 강문으로 또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위역봉 확보가 또 많이 되어야 되고 또 꿀 채울 또 공습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여왕벌이 또 분무열이 심하지 않는 그런 신왕이나 또 분무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여왕벌로다가 왕량성 할 때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이동 시 개화 시기에 따른 또 사전 답사를 충분히 하시고 또 유밀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정보 교환도 필요합니다. 정리 채밀을 또 너무 일찍 한다든가 늦게 하시게 되면은 꿀 생산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정비 채밀 시기도 잘 고려를 해서 결정하셔가지고 정리 채밀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수 여왕벌 확보입니다만은 우수 여왕벌은 뭐 항상 우리 뭐 어느 축종이건 또 어느 식물이건 간에 하여튼 우수한 종자라든가 뭐 또 우수한 종이 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또 연구도 하시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를 합니다. 특히 우리 꿀벌 같은 경우도 우수 여왕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채밀량이라든가 노열제리 생산량이 많은 부분 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수 여왕벌 확보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은 여왕벌이 이제 교미 후 기소를 한 여왕벌 사진입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꿀을 많이 따기 위해서 유밀 상태에 대한 정보망을 좀 구축하셔야 됩니다. 한 지역에서 꿀을 따시는 고정 양봉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뭐 비가 온다든가 일기가 그러지 못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밀에 따른 여러 지역도 좀 장소를 확보하시고 또 같은 지역권에도 또 개화 시기 또 유밀 상태가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또 꿀이 잘 나는 지역으로 또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가 또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밀이 가장 잘 지는 상태에 그 시기의 온도를 보시면은 뭐 적정 온도, 최고 온도가 한 25도 이상이면은 그래도 아카시아철에 아카시아 꽃이 유밀이 잘 드는 그 온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라든가 또 저온 또 그럴 때는 꿀이 또 분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또 흉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철에 또 가장 또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분묵열입니다. 우리가 또 벌을 잘 키워서 또 강군으로 또 이렇게 또 유지를 시킨다고 해도 또 분묵열이 발생되게 되면은 꿀 수확에 또 치명적인 타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묵열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 증대 방안 같은 경우는 개화 상태 조사, 또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 쏠림 피해가 상당히 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벌이 많이 물리고 또 한쪽에는 벌이 빠져서 벌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꿀을 체면하는데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벌통을 통과리를 해줍니다. 강한 쪽의 벌을 약한 곳으로 옮기고 또 약한 곳에 있는 벌을 강한 쪽으로 옮겨서 꿀이 일정하게 골고루 잘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과리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아카시아 1차 저희 양봉장 사진입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동 지역이 1차에는 경북, 2차에는 충북 괴산, 3차는 제천, 4차는 강원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카시아 꿀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꿀 생산 유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꽃 개화 이후 채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밀원이며 방꿀에는 향산화 물질 등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강군으로 또 유지되어야 채밀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꿀 생산할 적에는 약군 같은 경우는 꿀이 잘 들지 않아도 또 강군에는 또 꿀이 드는 현상을 잘 또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꿀 생산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철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서 방꿀을 생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 생산입니다. 화분. 꽃가루는 단백질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 원소를 지닌 중요한 영양 물질로 꿀벌 애벌레가 자라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꿀벌은 꽃가루부터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물을 전부를 공급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꽃가루 받는 화분 채취기 사진입니다. 꽃가루의 효능도 뭐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적혈구를 뭐 증감하고 또 전립선 비대증, 뭐 만성 변비, 뭐 여러 가지 관절염 또 류마티스 완화, 빈혈 제압 효과 등 이렇게 뭐 효능이 우리 꽃가루에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분 채취 방법은 꿀벌의 습성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화분 채취기를 갖다 이렇게 건닥해서 화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이 잘 들어올 시기에 또 분묵열이 또 없어야 하고 또 산란 육아가 또 많아야 합니다. 또 식량이 충분할 것, 또 도토리 화분 채취 시 소량씩 매일 사양을 해주시면은 도토리 꽃에는 꿀이 없기 때문에 매일 사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거의 뭐 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월 달에는 도토리 화분이 이제 주 화분의 밀원이고 또 6월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이후에는 뭐 달의 화분 및 자파에서 이렇게 화분을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벌통 위에 사인기가 걸려서 매일 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누엘제리입니다. 누엘제리는 출방 후 5일에서 15일의 일령이 꽃가루와 꿀을 먹고 머리에 있는 인두선에서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성분은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생리활성 물질과 복합성 물질을 갖고 있으며 인체 신체대산에 큰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뭐 누엘제리 효능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또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엘제리 생산입니다만은 누엘제리도 강군이 육성이 돼야 되고 충분한 먹이 공급, 또 다수화학 요황벌 양성, 또 미련이 없는 시기에는 화분 및 식량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도 저희가 누엘제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들이 각종 나무의 눈이나 줄기에서 수집하는 끈끈한 물질인데 벌통 내 이부에 발라 그들의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수집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프로폴리스 생산 같은 경우도 처음 설치 시 망을 소비에 밀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6월부터 7월까지 또 이렇게 가장 또 프로폴리스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에 프로폴리스가 많이 묻게 되면은 다시 또 새로운 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카시안 용이 또 수집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월동 직전 거둔 후 생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연종 질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 질병 관리에 소홀해서는 꿀벌 관리에 치명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방제가 되어야 건강한 꿀벌 집단을 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또 밀원이 좋고 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도 이 질병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생산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중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노제마병, 부접병, 석고병,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가장 그 중요시되는 부분은 그 진드기 방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제마병이라든가 부접병, 석고병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진드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그 노제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제마병은 약물농가에서 일명 기능병이라 합니다. 원충성 포자가 꿀벌의 장내에 순식간에 퍼져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체력이 감소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설사병 증상이 보이며 또 복부가 팽대해 기는 벌이 생기게 되며 밖에 나간 벌이 귀수를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낙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뭐 노제마병 포자가 있습니다만은 노제마병 포자는 항상 그 건강 꿀벌에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카시아 철 이동 후에 또 급속히 기온이 내려가거나 비에 맞은 꽃꿀을 이렇게 또 물고 들어올 경우에는 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포자가 순식간에 퍼져서 노제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증상을 보시게 되면은 또 수명이 절반 이하로 또 감소되고 유충에게 먹이 공급하는 하인수선 발달이 둔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제마병에 걸린 벌들은 어린 유충에게 뇌혈제의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 애벌레들이 또 성장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감염된 일벌은 일찍 또 이어 활동을 또 시작을 합니다. 또 위의 활동을 통해서 나갔다가 다시 또 귀수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약제 사용 방법입니다. 약제 사용 방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품밀비 또는 노노스 등이 있으며 봄철과 가을철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잘 생기지 않으나 봄철이나 가을철에 많이 생기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질병 저항성 및 면역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저항력 강화에 있어서는 내병성이 강한 품종으로 좀 개량을 해주시고 또 예방 방제에는 봄철 및 가을철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동 봉근에 낙봉이 또 심하게 되면은 노제마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즉시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미국 부접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농가의 대표적 질병인 부접병은 세균성 질병으로 미국 부접병과 유럽 부접병으로 나뉩니다. 치료 약제에는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이 있으며 사용 후 분해가 잘 되어 벌꿀 등 잔류가 절제되는 제품으로 국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제 약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대해 읽어보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약청 벌꿀 잔류 허용 기준안이 있습니다. 뭐 이런 항생제라든가 화학약제를 사용하실 경우 벌꿀에 이렇게 잔류가 되게 되면은 그 꿀이 검사에 불합격되기 때문에 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뭐 크로남페닐콜, 리트로프란 같은 경우는 거의 불건출입니다. 스테로트마이신도 마찬가지고 또 아미트라제나 콩아포스 플로바이네이트 이런 약제들은 또 화학약제이기 때문에 또 꿀벌 진드기 방제에 쓰이는 또 약제이기도 합니다. 동물약품 검사가 3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런 약제 성분들이 벌꿀에 검사 기준에 부족하게 되면은 벌꿀 판매가 어려우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제들은 사용하셔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약제들은 또 분해가 덜 되기 때문에 또 클로람페니콜이라든가 페니실린 뭐 스테라트 마이신은 거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데로록 또 지속적으로 항생제가 또 잔류를 통해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미국 부제병의 대표적 증상은 붕괴된 애벌레가 썩는 증상입니다. 미국 부제병과 유럽 부제병은 잠복기가 달라 미국 부제병은 붕괴 이후에 유럽 부제병은 붕괴 전에 애벌레가 손상이 됩니다. 발병되면 빠르게 전파되어 발병 즉시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 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유럽 부제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럽 부제병은 주로 유럽의 중심으로 세균학적 연구가 완성되었고 유럽에 널리 퍼져 있어 유럽 부제병이라고 합니다. 강군 육성이 필수이고 발병 시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성장하는 애벌레가 유럽 부제병에 감염되게 되면 점점 시들어지며 이때 일벌들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 산란은 정상적이었으나 붕괴된 이후에는 사진처럼 봉충판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산란이 나간 후에 정상적으로 성축벌이 돼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뻥끔뻥끔 애벌레가 없어진 그 소비자 사진을 보시면서 유럽 부제병이라고 진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정상적인 그 산란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럽 부제병 진행 과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항생제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만은 뭐 정기적으로 요양벌을 좀 교체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내성이 강한 또 내병성이 강한 요양벌로다가 교체를 해주시면은 동군에 잘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서 질병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또 벌통 위생 상태를 또 유지시키고 또 스트레스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봉건의 영양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식량과 화분 또 공급이 또 필요합니다. 감염된 봉건은 청결한 통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질병 발생 시 그 질병에 감염된 벌을 격리 사육하셔서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염 상태가 심하면 소독을 좀 해주시고 수입산 화분 같은 경우는 소독이 잘 되어 있나를 확인 후에 화분떡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낭충붕어 부패병입니다. 꿀벌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18가지 유형의 질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국내에서 발병되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낭충붕어 부패병, 만성 꿀벌 마비병, 날개 불구병, 유황벌 흑사병 등이 국내에서 발병되고 있고 대표적 질병인 낭충붕어 부패병은 토종벌에 큰 타격을 주어 약 90% 정도 폐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감염된 사충을 꿀벌들이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뭐 백목병입니다. 국내에서 석급병이라 불리는 진균성 질병은 곰팡이 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현재 국내에는 석급병과 백목병이 있습니다. 진균성 질병 역시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약제는 없으며 매년 일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봉장에 석급병이 없는 양봉장에서 내성이 생긴 벌통에서 이충을 해서 신항으로 요양벌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여기 뭐 주로 쓰이는 약제에는 뭐 식염수다를 뭐 급수를 한다든가 또 여기 중요한 부분은 벌통 배치 시 앞쪽보다 뒤를 높게 배치를 해서 청소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벌통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번 감염된 벌통은 또 요양벌을 바로 또 교체를 해주시고 석급병 예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급병에 감염된 벌집입니다. 중간중간에 뭐 하얗게 된 부분은 애벌레가 석급병에 걸려서 이렇게 뭐 정상적이지 못한 그 애벌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질병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꿀벌 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드기는 여러 종이 있으나 국내에서 발견되는 진드기는 바로와 응에, 큰 진드기와 중국가시응에가 있습니다. 진드기는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과 유충의 체성물을 빨아먹고 성충벌과 유충의 체력을 저하시키며 바이러스성 질병 등 매개체로 작용하여 바이러스병인 날개 불구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드기는 꿀벌에 있어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며
소홀히 방지할 경우 순식간에 봉분이 쇠퇴하게 됩니다. 대부분 약물농가에서는 응애구제를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칫 내성을 유발시켜 방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응애 방제에는 정확한 답이 없으며 매년 유밀량,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서 방제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꿀벌 응애에 대한 생활상입니다. 또 초기 진단이 또 필요로 하고 이런 봄부터 늦가을까지 또 약처리를 할 경우에는 유밀기 때는 휴학기간을 엄지해서 벌꿀에 잔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방제 약품에는 화학약제, 생물약제, 생태적 방제 등 다양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꿀벌 응애 형태 및 생활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읽어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애가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혈액과 근육에 이렇게 체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정상적인 벌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을 감소시킵니다. 진드기에 이렇게 한번 피해를 본 꿀벌은 면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고 또 꿀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기 샘이 작아져 뇌혈질의 분비가 둔화시키고 또 애벌레 육아에 지장을 또 유발합니다. 감염이 심한 봉구는 월동 시 겨울을 나지 못하고 결국 폐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가시행이나 꿀벌응에 대한 사진입니다만은 중국 가시행에는 수명이 19일입니다. 그리고 큰 진드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이렇게 애벌레가 없어도 몸에 붙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생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가시행에는 몸체는 발화와 응애의 한 3분의 1 정도 체격으로 작으며 또 쉽게 또 눈에 띄지 않으며 움직임이 빠릅니다. 번식 속도는 아래서부터 성충까지 5.5일, 순식간에 퍼져 꿀벌의 번식에 치명상을 주고 있는 것이 중국 가시행입니다. 중국 가시행이나 진드기를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봉충판을 깎아서 이렇게 털어보셔야지만이 진드기 밀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털어보시면은 진드기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 있다든가 가시행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렇게 봉충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밀도가 높다든가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해서 진드기를 퇴치시켜야 됩니다. 다음은 꿀벌 응애 약제 성분 중에서도 이제 개미산 처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약 성분이 아닌 개미산은 독성 이기에 자칫 사용하면은 꿀벌과 인체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주의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면 꿀벌 방제에 있어서는 어느 약제보다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유럽 및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미산 처리 시 준비할 그 품목들입니다. 개미산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양봉원에서 구입도 하기 힘들고 화공약품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또 강의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미산을 어디서 사시냐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뭐 저하고 이런 업체들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준비물에는 고무장갑이나 눈 보호를 위한 안경, 방독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또 계량컵 자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혼합용기, 또 따를 수 있는 기름 따를 때 쓰는 그 압축기를 통해서 혼합용기에 이렇게 혼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뭐 육아용 패드를 철망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개미산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개미산 기화기 사진입니다. 요 기화기에다가 이렇게 개미산을 투여를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미산을 처음 구입하시게 되면은 파란 이런 말통에서 이제 우리는 구입을 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200통, 300통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통으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통에 자루다가 3분의 1씩 이렇게 표시를 해서 3분의 2는 개미산을 채우고 나머지는 물도 다 채우게 되면은 한 개미산 혼합액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통을 이용해서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혼용 방법에 있어서는 개미산 6리터, 물 2리터면은
개미산 용액이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개미산 4리터 물 2리터 그러니까 2대 1로 혼합하시면은 54%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4% 용액을 쓰고 있습니다. 단상 기준으로 보시면은 단상에는 온도 30도일 때는 54% 용액 한 25cc에서 30cc 정도 2, 3일간 1, 2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약불일 때는 좀 용액을 조절하셔서 좀 뭐 20cc라든가 뭐 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상벌 같은 경우는 50에서 60cc, 2, 3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2통이나 3통 정도 실험 후에 안전하시면은 전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하시기 전에 응해 밀도를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건가를 또 판단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패드입니다만은 용액을 말통에 혼합을 하면은 이런 뭐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떠서 또 자루를 달린 그 CCC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루를 해서 이렇게 패드에다가 직접 적셔가지고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패드에 개미산이 용액이 묻어있는 것을 소비 후에 또 철망을 깔고 패드를 깔고 이렇게 쭉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철망을 깔고 또 패드를 이용해서 개미산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개미산 처리는 상당히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쉽고도 이게 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개미산 처리할 적에는 반드시 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유의사항을 잘 숙지를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지만이 벌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또 인체에 또 치명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그 유의사항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만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미산 처리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봉건을 가지고 2020년도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처음 개미산 처리를 개상벌입니다만은 50cc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뭐 한 700여 마리, 한 600 마리 이상 이렇게 떨어지고 2차에는 한 180 마리, 3차에는 한 100여 마리 정도로 이렇게 가시행이나 꿀벌 진드기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3번 끝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3차까지 처리를 했어도 가시행이나 큰 진드기는 완전히 구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미산이나 속살만을 처리 시에 이렇게 여러 차례를 처리하셨다고 해도 완전히 진드기를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뭐 좀 마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3차까지 이렇게 쭉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1번군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이렇게 뭐 한 600여 마리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쭉 가면서 이렇게 진드기라든가 가시행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상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미산 1차 7월 말부터 3번 처리 후 50일 정도 지나서 9월 20일경 진드기 밀도가 다시 높아져 2차 개미산 처리를 하였으며 2차에는 3일 간격으로 2번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화학약제 처리 시 50%에서 60% 정도 효과가 있다면 개미산 처리에는 한 번 처리하는데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1차 처리 때, 3차 처리 때까지 우리가 쭉 진드기 개체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차 처리 이후에도 가시행에다 진드기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번 진드기 처리를 하셨다고 해서 진드기 개체 수를 완전히 그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진드기 개체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한 달 이후에는 또 급속히 또 번식하기 때문에 또 다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약제 처리할 적에는
항상 그 진드기에 대한 그 밀도를 봉축반을 털어서 확인 후에 이게 진드기 처리하는 그 시기라든가 처리 숫자를 결정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개미산 1차는 7월 말부터 세 번 처리 후 50일 정도 지나서 9월 20일경에 진드기 밀도가 다시 높아져서 2차 개미산 처리를 하였으며 2차에는 3일 간격으로 두 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이후에 스팁제를 병행 처리하였으며 월동 포장하기 직전 또 속살만 이 처리로 이후 정상적으로 월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큰 진드기 밀도가 높아 개체수 줄이는데 대략 진드기 방제를 두 배에 가까운 또 약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왜 지난해보다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진드기 밀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의구심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은 저도 많은 또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만은 그 원인은 그 흉작에 따른 또 산란이 증가되어서 진드기도 그만큼 또 배 이상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드기 방제는 정확한 답도 없으며 또 매년 또 같은 방법 같은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적에는 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진드기의 또 번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봉축반을 털어서 밀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약제 처리 횟수라든가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진드기 약제 처리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약폐도 일부 봤습니다만은 또 개미산 처리 같은 경우는 또 연속 처리할 경우에는 봉축판이라든가 애벌레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월동 직전에 처리를 해서 이렇게 봉축판이나 애벌레가 피해를 보게 되면은 우리 월동 전까지 이렇게 봉군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산 같은 경우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그때 또 개미산으로 인해서 벌이 피해가 받더라도 그 이후에 또 벌이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처리를 함으로써 또 방제 효과도 높이고 가을 월동벌에 대한 또 가을 산란을 받기 전에 이렇게 1차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만이 또 이후 또 우리 또 가을벌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말, 8월 초에 개미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누엘젤리 생산도 하기 때문에 누엘젤리 생산을 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또 개미산 처리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본 결과로는 개미산은 한 번 처리한 후에 10일 간격으로 한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열흘에 한 번씩 처리하는 것이 꿀벌에 대한 피해도 적고 또 중간중간에는 또 습질제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방제에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개미산을 연속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속 처리하게 되게 되면은 꿀벌 애벌레에 대한 피해도 오고 또 자칫 잘못하면 꿀벌이 또 이렇게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처리한 후에 열흘 간격으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한 번씩 처리해 주는 것이 꿀벌의 피해도 적었으며 또 진드기 방제에도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드기 처리할 적에는 조금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뭐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가 또 우리 단양에서 저희 양봉하고 있는 또 괴산까지는 거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기술을 배워서 또 처리를 하심으로써 또 위험성에 대한 의향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끝으로 그 말벌 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벌 퇴치는 이렇게 또 유인액을 써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벌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모여듭니다. 또 이 말벌 유인액을 잔뜩 먹은 그 말벌들은 몸이 좀 둔해지기 때문에 핀셋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잡아서
뭐 주정이나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술을 담그셔도 되고 또 퇴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또 말벌에 대한 것은 뭐 또 매년 또 우리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8월 초부터 또 꿀벌의 치명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장수 말벌이나 대추 말벌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또 등검은 말벌이 남쪽에서부터 북상해서 또 우리 단양뿐만 아니고 전국 모든 지역에 또 피해를 주고 있는 아주 퇴치하기 힘든 그 해충이기도 합니다. 방제 방법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끈끈이라든가 포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은 4월달, 5월달경에 월동난 요황벌이 증식을 하기 이전에 좀 퇴치를 해주셔야지만이 이게 효과가 있고 또 8월 초부터 꿀벌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봄철 요황벌이 활동을 시작할 때 포획하는 것이 손쉬운 퇴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많이 제가 부족하고 또 이런 강의를 또 영상 강의를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서툴르고 또 말도 이렇게 오늘하게 하였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뇌는 또 여러분들 또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게 되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